네, 반갑습니다. 현대 중공업 그룹입니다. 자, 뭐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은 이번 오프쇼 코리아 전시회에 현대 글로벌 서비스, 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그룹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가 잘 많이 알아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세계 조선 해양 시장을 좀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또 열심히 잘해서 시장을 인도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회에 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주력으로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설비를 보통 공급을 하고 있지만 또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유지보수 관리나 개조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저희 회사가 단순히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런 서비스까지 공급하는 토탈 솔루션 토탈 기업으로서 솔루션. 너무 네네 좋아요. 그런 기업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그냥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제품만 딱 판매를 하고 상품만 딱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그 후에 유지, 보수, 그리고 최종 관리까지 할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또큰 기업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 매력을 하나만 꼽기는 너무 대표님 보고 아쉬운데요. 계신가요? 하나 꼽기는 네, 아쉬운데. 저희 회사는 생산 능력도 좋고, 기술력도 좋고, 아유. 인력들도 다들 숙련도도 높고, 네. 이렇게 열일을 환경도 하고 좋고, 계십니다, 대표님. 네, 꼭 봐주세요. 너무 하나만 꼽기는 아쉬워서 그렇지만 또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잘 융합이 돼서 또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준다는 게 아주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번 전시회가 좀 성황리에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그렇죠.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전시 준비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오시질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는 저희도 좀 많이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오셨을 때도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소독제나 뭐 기념품도 마스크 같은 걸 준비해서 좀,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나중에 유튜브에 에이빙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하신 모습 나올 건데, 지금 보니까 뒤에 사진이 막 동영상이 이렇게 틀려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진짜 온 바이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뒤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우와, 저는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이거 다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와우. 자, 한번 이거 프로세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회사는 우선은 3개 회사로 왔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 글로벌 서비스,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3개 회사가 그룹 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원유 및 가스, 석유가스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시추, 그리고 생산, 액화, 그다음 운송, 재기화, 그리고 발전까지 이렇게 흐름으로 나와 있고요. 그 흐름에서 각 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이어그램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뭐 드릴십이나 플랫폼, FPSO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LNG 선은 뭐 물론 잘 아실 거고, 저희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유지 보수도 중요한데 LNG 선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이중연료 엔진으로 전환을 하거나, 그 다음에 LNG선을 재기화할 수 있는 FSRU로, 재기화 설비거든요. 이런 것들로 바꾸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한다는 것. 그리고 일렉트릭은 저희 선박기기, 모든 전장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글로벌 기업답게 이렇게 영어로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 너무 좋아요. 직접 오셔가지고 바이오분들이 좀더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 전시회에 좀 바라는 점이나 앞으로 목표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조선해양 시장이 좀 많이 침체가 돼서 이런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좀 축소가 됐는데요. 다시 또 시장이 좀 활성화돼서 해외 바이어분들도 많이 오시고 전시회도 좀 커지고 저희가 다 같이 이런 산업들을 키우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강점들을 좀 키울 수 있는데 저희가 좀 한몫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뭐 한몫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또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 뭐 라이브를 통해서 또전 세계로 송출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더더욱 우리 현대 그룹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